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암이다. 나는 자가 면역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강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강의를 들으셔도 암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핵심을 제공하고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가 면역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의 면역세포,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세포가 T세포예요. 그 T세포가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본래 T세포는 나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딱 짜져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변질돼. 유전자는 변하니까. 변해가지고, 이 나를 보호하도록 돼 있는 T세포가 나를 공격을 해. 그래서 어떤 부위를 공격하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 다릅니다만은 다 같은 병이에요. 이 병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왜? 변질된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부위가 모든 부위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병명이 뭐 무지무지하게 많죠. 옛날에는 이 병이 왜 생기는지 몰랐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 의사들이 아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 자신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머리카락을 키우는 모근, 머리의 뿌리죠. 그렇죠? 모근 세포를 T세포가 공격하면 머리가 막 빠져요. 그래서 원형 탈모증, 심하면 전신 탈모증, 속눈썹까지 다 빠져버려요. 그 T세포가 모근 세포만 골라서 공격하기 때문에. 파킨슨 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파킨슨 병은 뇌세포를, 뇌 T세포가 나의 뇌로 올라가서 뇌 뇌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인데, 뇌세포들의 종류가 많아. 어떤 뇌세포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뇌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뇌세포는 세로토닌, 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내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안정되게 하는 그런 뇌세포도 있고, 또 어떤 뇌세포는 멜라토닌, 나를 잠을 잘 자게 하는 유전자를 가진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진 뇌세포. 이제 여기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유전자를 가진 뇌세포가 있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잘 생산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술적인 사람이 돼. 항상 로맨틱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오면 막 기뻐도 흥분되게 기쁘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도파민 때문에 도박에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기쁜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강원랜드로 가서 넣고 땡기고 땡기고 했는데 몇 개 안 넣고 땡겼는데 어떻게? 막 대박이 터졌어. 그럼 기분 좋아져요. 와, 이렇게 흥분되게 그렇게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도파민에 막 황홀하거든. 그래서 그 도박에 중독돼 버려. 그 황홀하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빚을 내 가지고라도 어떻게 또 도박하랄까. 이래 가지고 여러분 폐가 망신하는 그 도파민은 하나님이 참 좋게 쓰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도박적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잘 나오면 이 마음이 아주 기쁘고 쾌감이 넘치고 그러면서 로맨틱 협보 이것도 도파민이 나와야 돼.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막 춤추고 싶고 아마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했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이 16강이 어디요? 16강이 그 16강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막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 그 이제 도파민이. 그러다가 이제 16강만 해도 우와 대단한 거죠. 사실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또 뭐예요? 8강이 됐어 세상에. 유럽의 그 뭐 스페인을 무찌르 8강 이거는 막 온 국민이 뭐요 펄쩍펄쩍 뛰고 춤추고 난리야. 그때 뭐 대한민국 국민들 도파민 굉장히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행 중에 그런데 8강 진출. 그때가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그 세미나 초청 받아서 이제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 이제 세미나 해주고 그 호텔에서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뭐 그래서 막 우와 호텔 방에서 그냥 막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도파민이에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전화가 따르릉 오더라고. 옆방에서 잠을 못 잔다고. 그게 이제 도파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몸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도파민인데, 그 파킨슨스 병은 어떤 병이냐면,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뇌로 올라가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가지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도파민이 나와서, 춤추고 싶고, 막, 온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럼 도파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뻣뻣해집니다. 마음도 뻣뻣해져. 마음도 그려져. 이렇게 굳어지고, 그다음 몸도 뻣뻣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그 춤추세요. 그러면 못 춰요. 웃으세요. 그래도 이제 파킨슨 지병이 심해졌을 때는 웃으세요. 그러면 이 웃는 표정이 안 나와. 웃으려고 애를 쓰는데 변질된 T세포가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 콩팥을 공격하면 신부전증.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 달라요. 눈을 공격하면 녹내장, 망막박리증, 뭐 황반변성. 네. 그래서 병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때문에 어쩌다가 그 T세포가 변했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0세까지는 다 괜찮았어. 근데 40세부터 관절염이 생겨. T세포가 변했어. 그래서 너무나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자, T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T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들이 다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 네, 뜻에 따라서 변한다. 내면의 환경,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그 뜻대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 코끼리가 상아가 없으면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새끼 코끼리들이 상아가 안 생겨. 그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에 유전자는 아주 아주 예민하게 변한다. 그런데 다른 세포들도 다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여러 세포들보다 가장 우리들의 생각, 그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T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학과 면역학이라는 학문은 바로 T세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면역학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심리학을 같이 공부해라.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심리학은 psychology, 그리고 면역학은 immunology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합해서 사용합니다. psycho immunology.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T세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T세포는 참 너무 아주 밀접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뜻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T세포를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는 뇌세포의 쪼가리 같다라고 말할 만큼 이 우리의 마음과 T세포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내면의 그 뜻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된 건 사실이지만은 특히 이 자가 면역성 질병, 특히 다른 세포들보다 이 T세포가 내 생각, 내 뜻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를
보호해야 될 그런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여러 종류의 병을 일으키는 그런 T세포가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들의 T세포의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뜻에 따라서 변한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뜻을 품었길래 내 T세포가 나의 다른 세포들을 공격해서 여러 종류의 자가 면역병을 일으킬까요? 어떤 생각? 내가 나를 죽여.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죽는 게 낫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성격 유형은, 남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대상과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당해. 당하면서 참고. 그래서, 그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그 시어머니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집살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래가지고 내가 과연 얼마나, 행복하지도 않고 막 죽고 싶고, 그 맨날 그냥 밤낮으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뇌파도 변해요. 베타파로 변해가지고 그 베타파 속에 죽고 싶다라는 신호가 생체 전자파로를 통해가지고 T세포 전달이 돼. 아시겠죠? 그러면 T세포 쪽에서는, 우리 주인님이 죽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 그러면 T세포들이 모여서, 예,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T세포들이 모여서, 나도 그걸 느껴. 그러면 T세포들이 나중에, 예, 우리가 그렇게 죽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내 몸속에 병을 일으키는 그런 T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거는 이상구 박사 하는 얘기고, 현대의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아직도 현대의학은,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부터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못 하죠. 그러면 현대의학은 T세포가 왜 나를 공격해서 내 몸 안에서 병을 일으키는 T세포로 변질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래요. 몰라. 모른다. 그리고 몰라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것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뭐. 그러면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뭘까?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억제제를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T세포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T세포를 죽여서 T세포를 자꾸 죽이는 약을 먹으면 T세포가 자꾸 억제되고 죽어가지고 공격을 못해. 그거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예를 들어서 그게 관절염이라면 관절의 염증은 이제 억제되니까 아프기는 덜 아프죠. 그러나 약을 어떻게 끊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또 T세포들이 공격해. 그거를 내내 T세포를 억제해서 약화시키고 T세포들을 죽이면 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질까? 암 걸릴 가능성이 많아지지. 면역을 억제하니까. 현재로서는 현대의학적 치료로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면역 억제제. 그럼 그게 낫나? 안 낫는다고요. 왜? T세포가 그렇게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를 죽이도록 변질된 내면적 원인은 뭐예요? 그대로 계속 남아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T세포만 자꾸 죽여. 그렇게 되면 면역 억제제라는 것은 약 중에 부작용이 제일 많은 약이에요. 그리고 참 부작용으로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았다.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해도 면역 억제제를 계속 평생 그 면역력 떨어지면서 부작용에 너무너무 시달려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내 생각의 변화 때문에 그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하니까.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미 제가 보여드린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예, 네, choice, 선택에 따라 변한다. 내가 그렇게 힘드니까, 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밉고,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되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그러면 이제 T세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아주 어릴 때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왜 그랬냐면 제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2년 있다가 우리 동생이 태어났어. 저는 2살인데 우리 엄마 젖가슴은 내 차지였는데 이제 동생한테 뺏긴 거야.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어느 날 연시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차숟갈 해가지고 그 연시를 탁 떠가지고 동생을 안고 먹이는 거야.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내가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 연시를 얻어먹으려면 내가 아플 수밖에 없지. 그때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 얼마나 이 마음 속에 깊은 상처가 됐는지 아시겠죠? 에? 이제 그렇게 내가 속속들이 깊이 마음속으로
그랬으면, 죽어버렸으면, 아팠으면, 내가 아프면 좋겠다.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주기는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갈증,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바로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고 싶다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자신만만해요. 왜? 뉴스타트를 하는 동안에 많은 자가 면역에 걸린 분들이 뉴스타트에서 깨끗이 나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결국은 마음속에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품고. 아주 제가 잊지 못할 환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름이 안젤라예요, 안젤라. 그런데 안젤라라는 이름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천주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세례명이 안젤라예요. 그 이 안젤라는 그 성당에서 가장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아시고, 근데 그 성당에 아주 멋진 총각이 있었는데, 이 총각은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집안에 돈도 많고 하여튼 사위감으로 남편감으로는 최고야. 근데 장가를 못 가고 있어. 안젤라도 참 며느리감으로 마누라감으로 최고인데도 장가를 못 가, 시집을 못 가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총각 엄마 때문이야. 그 총각 엄마가 악명이 높아. 그래서 그 주위에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소문을 알고 저 집에 시집 보냈다가는 딸 죽인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지독하다. 그런데 안젤라와 그 총각은 서로 사랑해. 그런데 안젤라 집에서 절대 반대야. 너 그 집 시집 가면 죽어. 그 안젤라도 그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악명을 다 잘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할 만도 하다. 이러다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지나다. 둘 다 노총각이. 이건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야 돼. 다른 데는 싫어. 서로 사랑해. 그 총각도 다 싫어. 안젤라만 좋아. 그러다가 안젤라가 결단을 냈어. 어떻게 결단을 냈냐면, 내가 들어갔어. 그 집에 시집을 들어갔어. 시어머니한테 잘 해주면, 정말 잘 해주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잘 해주면 하나님이 도와서 그 시어머니가 편하게 하면 되지. 안젤라 엄마도 딸이 자꾸 늙어가고 있고 이런 걱정인데, 하루는 안젤라가 엄마
나 결심했어. 내가 가서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 그렇게 밀고 나오니까 어머니도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안젤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며? 어떻게 그 말이, 엄마한테 한 말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로 갔어, 세상에. 그 여자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엄마도, 안젤라 엄마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과연 우리 딸이 그 집에 가서, 이거.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모한테 얘기했겠지. 뭐라 그러면서? 너만 알아. 여자들은 너만 알지 않을 것 뻔히 알면서 너만 알아. 왜 자기들도 너만 알아라는 거 많이 들었잖아. 그렇죠? 많이 들었죠, 다. 그런데 다 물어서 안 물었어. 그래가지고 또 이모는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때도 너만 알아. 그게 결국 시어머니한테 간 거야. 시어머니가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 그래, 우리 어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뭐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킨다는 말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네. 시어머니도 잘 알아. 자기의 그 소문, 악명이 높다는 것도. 그러니까 더 엇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젤라가 더 잘해 드리려고 아무리 해도 시어머니는 더 엇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 3, 4개월 후에 안젤라가 포기해버렸어. 아이, 막 지극정성으로 잘해 드리다가 아 이거 안 되겠는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니까 이제 지극정성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보통으로 하니까 아이 시어머니가 열받아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러다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쓰러졌어. 그래서 중풍이 걸린 거야. 아이 큰일 났어.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 변화도 못 시키고 포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려 쓰러졌어. 큰일 났어. 안젤라 생각에는 자기가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한 것처럼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젤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마비도, 반신불수도 됐지만은,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절대로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 때문에 내가 중풍 걸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뭐 씻기려고 옷 갈아입히려고 밥도 먹이려고 뭐 대소변 뭐 이렇게 치우려고 들어가는 때마다 막 시어머니가 막 그러니까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이 뭐요? 지옥이야. 그리고 그 혼자서 그거를 다
반신불수되고 말도 못하고 그런 시어머니를 수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뭐 밤에도 자꾸 불러대고 막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죽을 이렇게 또 먹이는데 시어머니 입에 죽을 넣어줬는데 이게 흘렀어 이쪽으로.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닦아 드리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밉다고 안젤라 손을 꽉 물은 거야. 그, 막,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안젤라가 시어머니 뺨딱, 딱! 때린 거야. 크게 웃는 사람들 좀 수상합니다. 좀 수상한데요. 그래서, 세상에 시어머니 뺨 따골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라 생각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뭐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뭐 하나님께 약속하고 내가 시어머니를 꼭 잘해드려가지고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해버리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중풍 걸리게 했다가 이제는 중풍 걸리게 했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뺨 따고 끝정. 이거 하나님이 자기 같은 거를 용서해 주실 리가 뭐예요? 없다. 그거는 누가 해주는 거짓말이게? 그게 악령입니다. 악령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말해.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이 벌 줄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네. 그 안젤라는 그걸 몰랐던 거야.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벌 줄 거라고 확신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까? 그러다가 관절염이 온 거예요. 그 왜 관절염이 왔겠어? 나는 벌 받아야 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까? 그러니까 나는 벌 받아야 돼. 여러분, 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참 괴롭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틀림없이 벌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왕 받을 거 빨리 받고 싶어요. 제가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왜 제가 키가 컸으니까. 키 큰 거 무슨 상관이냐.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이 세워놓고, 우리 때는 손바닥 내밀면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꼭 키 작은 애들부터 먼저 때려. 아시겠죠? 저는 키가 제일 커지면 맨 꼭, 꽁지로 맞아. 이 꼬맹이들은 딱 맞고 놀고 있는데 저는 뭐예요? 저는 70대 맞는 거하고 똑같다. 아, 그래서 전, 야, 벌 받을 바에 빨리, 탁, 빨리 받고 치는 게 낫지. 그런 생각. 아마 안젤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벌을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그럼,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T세포들이 안에서 뭐라 그랬게? 우리 주인님이 벌 받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협조해 드려야지. 어디를 아프게 해드릴까? 관절염이 낫겠다. 왜?
관절염에 걸려서 걷기도 힘들고 관절이 퉁퉁 부어서 그래야 시어머니도 이제 뭐야 못 돌보게 되면 편하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구해가지고 놓고 이제 안젤라는 병원에 댕기는 거야. 이제 신랑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 그때는 병 원인도 모르고 뭐 그래서 뭐 맨날 스테로이드니 무슨 면역제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막 부작용만 심하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돈이 많으니까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면 좀 다른 특별한 좋은 치료를 받을까봐 이제 신랑이 안젤라를 데리고 미국에 온 거예요. 뭐 미국에 아무리 좋은 병원 큰 병원 댕겨봐야 다 면역 억제제요. 그러니 이게 뭐 부작용도 똑같고 그래서 한 달을 이 병원 저 병원 댕기다가 드디어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이제 될 판인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뉴스타트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 그게 위마 연구소라는 거기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부인을.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그동안 한 달 휴가를 내서 왔으니까 뭐 금방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남편하고 먼저 앉아서 부인에 대한 걸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니까 뭐 틀림없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야. 시집살이 동안에 그래서 뭐 신랑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드신 분이라고. 그래서 자기도 장가를 오래 못 갔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신랑은 뭐 뺨 따고 때린 거는 이런 걸 하나도 모르지. 그래서 자가 면역성 병이구나. 그래서 이제 신랑 이제 보내고 그 다음 날 안젤하고 둘이 딱 앉았어. 이제 희망을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어떤 병이고 왜 T세포 유전자가 변해서 이런 관절염을 일으키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좀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여기도 건드려보고 저기도 건드려보는데 손톱도 안 들어가요. 무슨 소리냐면 저는 이제 그 안젤라가 시어머니에 대한 그 하소연을 저한테 좀 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제가 좀 동정도 하고 그래서 병이 왜 생겼는지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시집살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대. 힘들지 않습니까? 안 힘들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참 착한 신자다. 내가 무슨 시어머니 욕하게 생겼냐. 이런 분위기야. 그리고 또 시어머니를 비방했다가는 하나님이 더 큰 벌을 줄까 봐 안 하는 거야. 제가 그걸 딱 느끼겠더라고요. 의사하고 환자하고 좀 이렇게 뭔가 내면에서
소통해야 내가 위로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희망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남편분이 그 시어머니 되신 분이 참 힘드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안젤라 씨는 괜찮으세요? 아니, 거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거기도 참 이상하네. 시침이 딱 되는 거야. 자기는 더 이상 벌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시어머니 욕해가지고, 시어머니 험담해가지고. 그 자기, 뭐요? 자기를 방어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치? 이야. 야, 어떻게 얘기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딱 막히는 기분. 되게, 뭐, 환자들은, 특히 여자 환자들은, 그렇게 살짝만 건드려놔도, 본물 터지듯이 나오거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근데, 환자들은 딱 방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뒤스타트가 잘 안 돼. 그렇죠. 자기 있는 속, 마음 속에 있는 그,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되게 된 그 원인부터 우리가 캐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막해서, 제가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좋을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 어떤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이 환자와 앞으로 이 대화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딱 성령이, 정신님이 아주 좋은 성경절을 하나 탁 떠오르게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런 게 풍겨요, 안젤라로부터. 자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벌이 두려우니까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털어놓고 싶은데도 그거를 딱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어벽을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게 할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좋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 2부 세미나를 조금 땡겨서 하는 거예요. 35절. 자,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선하게 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도 악한 자에게도 이 도자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악한 자는 벌 준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악한 자에게도 어떠신 분이라? 인자로우시니라. 박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줘라. 그 한절도 제가 읽어주고 보여줬어요. 그 한절나가 눈이 둥그러졌어. 왜 눈이 둥그러졌을까? 놀랬어. 왜? 요 말씀이 그 순간에 안젤라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안젤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건적으로 자기 것이 하나님과 약속도 안 지켰고 시어머니한테 잘해준 것도 포기해버렸고 거기 그래서 중풍 걸리게 했고 그래가지고 또 뺨따구까지 때려 다시 하나님 내가 진짜로 잘해드리겠다 그래놓고 또 뺨따구 때렸고 악할지라도 자기 이제 안젤란 자기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악할지라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일지라도 인자로우시니라. 무조건적 사랑. 아멘. 와. 그 안젤라 놀래가지고 보더니 제 얼굴을 쳐다 처음 봤어. 그 순간에 안젤라는 뭐를 느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희망, 하나님이 나도 사랑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성경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반신 반의 이게 탁 마음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반신 반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다른 말씀 부탁합니다. 요거 한절을 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 이제 진짜로 확실하죠. 아, 이런 경우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게 제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딱 기도했다. 하나님. 그 장면을, 그 하나님이 딱, 아, 이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절.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해요.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죠. 그렇죠? 그랬더니 자 여기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았다. 여기서부터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예수님이라면 마지막 만찬 할 때 가룟 유다는 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하고도 같이 앉아. 자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리면 아무런 유전자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나 이제 저처럼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 한마디에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러나와요.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제가 설명을 딱 했어. 그랬더니 안젤다 엄마 또 놀랐어. 어머, 그러네요.
자, 먹을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미리 알았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신다. 그랬더니 그 열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냅니까? 납니까?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대답했겠죠.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열두 번째 예수를 파는 그 가룟 유다가 여기 왜 대답하여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께 질문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요, 접니까 납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얼마나 요거 괘씸합니까? 그렇죠. 왜? 열두 제자인데 11명이 각각 물어봤어. 그 예수님이 11명한테 다 뭐요? 한명한 명씩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12번째가 가룟 유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예수님이 난 줄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계속 끝까지 뭐를 떼는 거예요? 시침을 딱 떼고 접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그 순간에 볼따구니를 그냥 그래 이 새끼야 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뭐라 그러세요? 네가 말했다. 맞다. 그래 놓고 즉시 예수님이 뭐 하시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바칠 것이다. 내 몸이 제물이 돼서 너희들의 죽음 대신에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 내 몸이니라 하시고 누구도 앉아 있는데 가룟 유다도 아직도 앉아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 잔은 포도주 잔입니다. 그저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나 성당에서나 소위 그 성만찬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떡 쪼가리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포도주 조금 마시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위한 나 대신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약속의 피다. 네. 누구를 앉혀놓고 가룟 유다도 앉혀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가룟 유다 너 같은 놈 나가. 내가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죽을 것 같으냐? 아니다. 앉아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야. 부디 마음을 바꾸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이
떡을 파도 받아 먹고 피를 마시고 다시 나에게로 어떻게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도 인자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와. 응.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절대 이렇게 안 해. 너희가 이 잔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저 같았으면 다 라고 안 그럽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론 유다, 너는 빠져.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안젤라한테. 그랬더니 안젤라가 막 깨달은 거야. 아하. 자기 같이 나쁜 며느리도 뭐예요? 예. 피를 흘린 그 피를 마시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 맞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안젤라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막 우는 거야. 응. 그러고 한참 울고 나더니 박사님, 저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그동안 이제 그거를 고백을 해. 아시겠죠? 그래서 시어머니 밤타고 때린 얘기도. 자, 왜 그거를 저한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결국 시어머니 뺨따고도 때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가롯 유다에게, 그 악한 가롯 유다에게 어떻게 한 것이 행동으로 보여 안 보여요? 네,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박사님, 저도 이 잔을 마,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도 됩니까? 가론 유다 보고도 마시라고 했는데 왜 안젤라? 그랬더니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그 오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다 배운 그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해방. 처음으로. 자기 같은 나쁜 여자도. 사실, 안젤라는 참 도덕적으로 참 착한 여자야. 감사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게 생기가 됐어.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예.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 기쁘고 감사하고. 응? 아, 그 다음날부터 이제 막 현미밥도 맛있어지고, 막 건강식도 맛있어지고, 막. 그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다녔거든.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팍팍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이제는 뭐예요? 벌 받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제는 아, 나 같은 이런 며느리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깨달으니 막 유전자가 막 회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T세포가 이제 관절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지. T세포가 점점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일주일 지나서 관절염 약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휠체어도 그래서 이제 걷는 연습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20일 후에 뭐 완전히
한 시간도 좋고, 예? 한 시간 반도 좋고, 걸어 댕길 수 있고, 건강하게 됐어.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안젤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 자기가 잘 해드려서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 시어머님도 자기가 만난, 뉴스타트에서 만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이제 그때는요, 지금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강의를 녹화한 VHS, 예. 테이프가 막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20일 동안 강의를 한걸 하면 막한 50강의가 돼. 그걸 50, 그럼 이민 가방 막한백 돼요. 그거를 이제 한국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편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면, 간병인이 못된 간병인이 들어왔어. 간병인이 가만 보니까 말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말안 들으면 막 때리는 거야, 이 간병인이.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가 안젤라를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병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 주려고 이런 나쁜, 간병인이 들어오게. 그, 이 가족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맨날 얻어맞는 거야. 그럼 안젤라 생각이 막, 그때 그 안젤라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거를 내가 왜 그렇게 못 살게 했는지, 이제 심각하게 후회를 하는. 근데 안젤라가 와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시어머니가 형편없이 되거든. 안젤라도 이 눈치가 이상해, 간병인. 뭐 시어머니가 간병인 전혀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시어머니, 어머니, 제 간병인 내보내고 제가 돌봐드리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우는 거야, 그 사랑에. 그러면서 어머니 저도 완전히 낫어요, 관절염. 예.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 한 대로 이제 이대로 강의 잘 들으시고 하세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현미밥 해드리고 건강식 해드리고 이제 강의도 틀어드리고. 시어머니가 막 얼마나 며느리 고맙겠어. 드디어 감사할 줄 아는 시어머니가 됐어. 그렇죠. 드디어. 여러분, 이번 기회는 훨씬 덜 시끄러운 줄 아세요. 옛날에는 뭐 굉장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제가 서순옥이가 아니라 서생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시어머니가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며느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무조건적 사랑이, 시어머니도 뭐예요? 자기 같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생각한 거야. 그 착한 며느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도 뭐예요?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도, 예. 뇌세포가 점점 재생해가지고, 이제 일어나 앉게 되고, 말도 할수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알려진 거야.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가까워진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집행이 찍고 며느리 손잡고, 그래서, 참, 예배 드리고, 그런 시어머니가 됐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뉴 스타트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병도 낫지만은, 병도 낫지만, 악령한테 속아가지고, 조건적 사랑이라고 속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벌 받게 생겼어.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니까, 나 같은 이렇게 나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믿음이 생겨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적이면 하나님이 나를, 나는 상당히 나쁜 인간인데 사랑할까 안 할까 믿음이란 게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이 딱 들어야만 믿음이란 게 생겨.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내가 착해질 수 있어. 내가 무서워서 착해져봐야 그거는 위선적으로 착해졌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착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성경 강의를 탁 들으면 참 감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2부 참가하시고, 못 참가하시면 집에서 꼭 들으셔야 돼요. 꼭 집중해서 기도하고 탁 듣고, 그래야 감동을 받지. 집에서 들을 때는 주의가 산만해서, 자꾸 뭐 전화 오고 뭐 어쩌고, 그래서 자꾸 아주 중요한 그 순간순간들을 놓쳐요. 그래서 그 집에서라도 꼭 들으세요. 집중해서. 그래서 한번 들었다고, 아 들었어 이러는데, 한 번이라도 들으시면 저는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져 있는 뜻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전자가 켜지고 회복돼서 병이 낫게 되어 있다. 보세요. 아무 환자도 박수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자가면역병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고도 암도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